하루 평균 29만 명이 이동하는 5호선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환승 구간. 오는 18일부터 이곳 5호선 환승 통로가 전면 폐쇄돼 2호선과 5호선, 4호선과 5호선 간의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환승 구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승객 이동을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승객이 이 통로가 협소함으로 인해서 그 승객 압사 사고 내지 이런 그 상태가 벌어져서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한 결과 폐쇄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교체되는 에스컬레이터는 총 3대로 모두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집계된 고장 횟수는 월 평균 4.97건으로 평균 장애 건수 0.9건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위험이 감지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우회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5호선과 2호선을 오가는 승객은 을지로 자가역에서 환승을, 4호선에서 5호선 사이를 이동하는 승객은 2호선으로 갈아타 을지로 자가역이나 왕십리역에서 5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회 경로를 이용하게 되면 정상 환승에 비해 6분 30초에서 최대 13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또 다른 환승 구간 폐쇄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대문문화역사공원 같이 통로가 한 곳으로 된 것은 유일하게 이게 한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통로를 폐쇄하고 공사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TBS 박가현입니다.